질문합시다. 예. 차은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병우 장모를 만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기영씨 씨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골프 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골프 치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그 두 팀으로 나눠서 쳤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골프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기영씨 씨 그 회장께 앞으로 뭐 문화 쪽에서 많은 일을 할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그 기영씨 씨 회장한테. 아, 우병우 장모에게. 네. 네. 그날 두 팀이었으면 누구 갔습니까? 저는 고영태 씨가 초대로 저는 갔었고요. 그래서 고영태 씨하고 고영태 씨 후배 그리고 저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는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여자 교수님하고 그 기영씨 씨 회장하고 이렇게. 네. 그럼 고영태 증인 이 그 여자 교수님이 누군가요? 저는 그렇게 같이 골프를 쳐본 적이 없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소개로 간 거니까. 네. 네, 저는 뭐 그 여자 교수님은 그 아마 하정희. 네, 하정희 교수님. 아까 순천향병원. 네네네. 네. 순천향대학. 네. 혹시 독일에서 윤영식 씨 만난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뭐 그다지 그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서 윤영식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한인에게 한번 여쭤보니까 좀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인하는 데 왔습니까? 어떤 사인 말씀하십니까? 그 비덱 그 사인할 때 가지 않았어요? 아, 그때 사인할 때 안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영태 증인이. 네. 안 갔군요. 네. 그러면 이 윤영식 씨를 왜 멀리하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누가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독일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장시호 증인. 네. 네. 아까 개명을 몸이 아파서 했다 그랬죠? 네. 이게 일종의 샤머니즘이죠? 집안 식구들이 다 개명을 굉장히 자주 해요. 이걸 뭔가 이게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가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 다 개명했잖아요. 그렇죠? 이모랑 유연이랑 저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주 개명을 합니까? 저는 이모가 최서원 씨로 개명한 거는 이번에 사건 터지고 알았고 유연이는 아기 문제로 아마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요. 최순실 씨가 네. 뭐 이렇게 좀 신기가 있냐, 뭐 예언을 잘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네. 네. 자, 그 마지막으로요. 김기춘 증인께 질문 드리는데요. 정윤혜 씨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이날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정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명숙 증인께서 이거는 우리 손혜원 위원장 손혜원 저 의원이 질문하시는 건데 아까 차은택 증인이 했던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입법 보조원으로 오디오 좀 계속 활동을 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채팀에서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원 그만뒀습니다. 언제 예.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 때.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그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혜 씨가 그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저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정윤혜 씨가 그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혜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네, 말씀을 다음, 드렸습니다. 네,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예, 신문화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화.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자. 짧게 자 윤서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 드리지 마요. 시간을 넣어줘서. 잠깐 하세요. 잠깐. 네, 정윤혜 네, 씨를 네.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제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 제가 10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윤서화 의원 질문하여 네, 주십시오.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 그 비상근, 상근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상근입니다. 1급 공무원직은. 네, 상근이었는데 비상근으로 천안장을 위해서 잠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다시 상근으로 복귀를 시켜준마라는 것이 장관님 명령, 장관님의 그 제안이셨고 그랬는데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웃고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서.